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비주얼이 조금 특이합니다. 이게 콜로 비주얼이. 약간 이제 고기가 비린내가 나네요. 고기가 좀 비려요. 전형적인 페르가나식 콜로인데 맛이 이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. 일단은 고기가 별로입니다. 고기를 좀 한번 더 먹어볼게요. 고기가 질깁니다. 타슈켄트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제일 맛있다고 추천을 해서 왔는데, 일단은 이제 첫 인상은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. 식감 자체가 그 동네에서 파는 이제 평범한 콜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사람은 많은데 역시 이제 소문난 집에 먹을 게 없다, 그런 느낌이 팍팍 드네요. 맛이 별로입니다. 사람들이 여기가 다 맛있다고는 하는데, 제가 딱 먹어보니까 이제 콜로가 이제 처음 딱 한 입 베어 보면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딱 느낌이 오거든요. 이 콜로가 맛없는 콜로는 아니에요. 이게 확실히 뭐 잘 만든 콜로긴 한데, 페르가나식. 그런데 페르가나식 콜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다. 요게 요즘 사람들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기가 비싸니까 고기를 이제 대체할 만한 이제 햄 같은 거를, 싸구려 햄 같은 거를 이제 얹어주는 거거든요. 저는 이런 거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뭐 메추리알도 넣고 햄도 넣고 계란도 넣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걸 이제 굳이 넣냐?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싼 재료, 싸고 이제 좀 다양한 재료를 이제 첨가해가지고 이 콜로 자체의 양을 줄여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. 이게 사람들 이제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, 이제 다른 한편으로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잡다한 이제 싸구려 재료, 이 계란 이런 거, 메추리알 이런 거 사실 너무 이제 얼마 안 돼요. 진짜 싸구려입니다.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주는 거는, 요거를 그만큼 넣는 만큼 이 콜로 양이 작아집니다. 여기 처음 봐도 이 콜로 양이 많지가 않아요. 5점 중에 제가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5점 중에 5점 줄 수 있는 콜로가 사마르칸트에 하나 있고, 또 부하라에 하나 있고, 뭐 또 이제 위구르 가시카르에 하나 있는데, 여기 이제 타슈켄트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실제로 이 소문만큼 맛있지는 않습니다. 그냥 평범하고, 무엇보다도 이제 계란이랑 메추리알 뭐 햄 같은 거 이런 거 넣은 걸 보니까 원가 절감의 이제 느낌이 팍팍 납니다. 원래 진짜 제대로 하는 폴로집은 이렇게 뭐 계란 이렇게 메추리알 이런 거 넣지 않아요. 넣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이제 메추리알 하나 정도 이제 장식용으로 넣지, 계란이랑 이제 메추리알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뭐 먹는 사람의 이제 포만감을 막 고기 대신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. 이런 게 막 잡다한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다 보면은 고기가 이제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. 여기 타슈켄트 텔레비전 타워에서 뭐 소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, 제가 이제 다양한 폴로를 접하고 또 다양한 이제 뭐 위구르에서부터 이제 우즈베키스탄까지 다양한 폴로를 먹어본 결과, 여기 폴로는 딱 이제 상술의 폴로다, 장사 속의 폴로다, 이런 게 결론이 내려지네요. 그런데 여기가 왜 이제 좀 맛이 떨어지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카전이라고 불리는 이 소치, 너무 커요. 이제 카전이라고 불리는 소치 이 정도로 크면은 지금 맛있게 만들기가 힘듭니다. 이거는 진짜 커도 너무 크거든요. 이렇게 큰 카잔에서 하면은
한 명이서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멀리 보이는 이제 국자 같은 거 이제 완전 삽처럼 생겼죠? 삽으로 이렇게 계속 푸면서 지금 저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이제 기름입니다, 기름. 저기 물이 아니고 기름이에요. 그래서 완전 기름 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아,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이게 페르가나식 폴로의 특징이긴 하지만, 아, 그래도 이렇게 큰 솥에서 한꺼번에 조리를 한다는 게,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제가 봤을 때.